경험은 15, 16세기경 조선을 배경으로 유정자들의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민초들의 극심한 배고픔이 만들어낸 괴물과 싸워 나가는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11년도부터 구상을 하긴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름 모를 계질에 걸려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어떤 백성들이 숨졌다. 약간 좀 그런 어떤 글귀에서 그 역병이 좀비라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결국에는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권력 싸움에 의한 수단에 의해서 그 역병이 퍼지게 되면서 근데 거기서 오는 굉장한 슬픔과 안타까움, 정말 쌀 한 톨이 없어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뿌리가 되는 백성들은 배고픈 것, 그리고 그 배고픈 또 백성들이 또 그 배고픈 좀비가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배경은 조선시대 하지만 지금의 현대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그 팽팽한 긴장감들과 인간 본연의 욕망들과 욕심들, 그 인간 공상들의 모습들을 또 끝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허기들. 좀비 가족이 있었어요. A팀, B팀, C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된 좀비 가족분들을 두 달 전부터 틈틈이 트레이닝을 해서 세트에서 처음 맞닥뜨렸던 것 같은데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 좀비 분들이 꺾기라던가 이런 몸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게 한번 하고 나면 아마 밤새도록 앓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불쾌한 느낌의 분장과 그런 불쾌한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시간짜리 영화를 세 편 찍는다는 마음으로 찍어왔거든요. 컷! 모니터링할게요. 영화 120분 남짓한 러닝타임에 담아내지 못하는 풍성한 이야기를 영화의 퀄리티로 담아낸 점. 이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화마다 보고 있으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꼭 있으시죠. 너희가 참기로 왕은! 아바마마니까 해원조씨! 한국 영화의 장점이 고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비물이고 사극이지만 웃겨요. 생각할 거리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그런 점이 저희 작품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0분 정도 현장 편집 붙인 이렇게 스태프들은 다 보고 모든 본 사람들이 약 3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와, 죽이네. 지금 보고도 저도 놀랐어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숨쉴 틈도 없이 후다닥 전개가 되는데도 정신없지도 않고 빈틈이 있지도 않고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190개국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의 사극 배경을 갖고 와서 전 세계에 오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굉장히 궁금해요. 오픈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킹덤 오직 넷플릭스에서